2019년도에는 뉴질랜드 오픈 여자 복식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던 김소영 선수. 자, 공희용 선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북은행 소속의 공희용 선수. 네, 백하나 선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국제 공항 소속의 김혜린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선수도 키가 171cm, 굉장히 큰 키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3구 전에까지는 되게 빨리 움직였어요. 자, 다시 경기보다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뒤쪽으로 길게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김혜린 선수의 서비스. 스매싱 때렸습니다.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매싱, 계속해서 반대편 라인아웃 라는 것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백하나 선수의 파워풀한 모습 보세요. 네, 백하나 선수 엄청나네요. 김소영 선수의 서비스. 바로 받았습니다. 스매시 받아내는 김소영.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스매시 김소영.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킴콩 파이팅 꿀잼입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때렸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받아내는 김소영.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다시 한번 계속되는 랠리. 높이 뛰었고요. 공이형 때렸어요. 받았어요. 때렸습니다. 다시 한번 김소영. 다시 한번 공이형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요. 김소영 앞쪽으로 짧게 협핀. 공이형 받아내면서 김소영 짧게 높이 뛰었습니다. 스매시 짧게 받아내는 김소영. 때렸어요. 네트에 걸렸어요. 김의 서비스 리시브. 백하나 앞으로 짧게. 넘어왔어요. 스매시. 드롭샷.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다시 한번 스매시. 다시 한번 계속되는 공격 받아냈다. 김혜린의 서비스 받아냈고 백핸드로 멀리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소영 때렸습니다. 공이용 백핸드 클리어. 이번에는 차 받아냈고요. 오피 김혜린 때렸고요. 이번에는 드롭샷 때렸습니다. 김소영 받아쳤고요. 계속된 랠리. 받았어요. 반대쪽으로 그리고 멀리 클리어샷 반대편으로. 자, 이번에도 높이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체력 짧게 멀리. 네트에 걸렸어요. 김소영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멀리 스매시 받아냈습니다. 공이용 김소영 받아냈고요. 자, 드롭샷 앞쪽으로 높이 올려줬습니다. 드롭. 스매시 다시 한번 계속되는 공격. 뒤쪽으로 길게 백하나 때렸어요. 받아냈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스매시 받아냈어요. 스매시 김혜린. 다시 한번 김혜린 때려도 짧아지지 않아요. 클리어샷. 쭉 갖다 낸 탑. 받아냅니다. 받아냈어요. 네트 밖으로 넘어온 것도 받아냈어요. 대각 공격 짧게 옆인 뒤쪽으로 길게 스매시 백하나. 다시 한번 뒤쪽으로 길게 공이용 앞쪽으로 짧게 끊어줬고요. 공이용 받아냈습니다. 대각선으로. 18-15가 됐습니다. 이게 받을 수도 있는데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랠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심판이 조금 땀을 닦으라고 먼저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자, 여자 복식 경기 엄청납니다 오늘. 네, 이 경기 못 보신 놓치신 분들은 정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네요.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그런 경기 같아요.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길게 김소영 때렸고요. 짧게 들어온. 받아냈어요. 이게 보냅니다. 공이용 때렸어요. 짧아요. 김소영 스매시 들어갔어요. 공이용 조는 지금 그 네트 앞에서 석점포로 앞서가고 있는 김혜린 백하나.
이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짧게 김소영 때렸고요. 다시 한번 김소영 뒤쪽으로 길게 보냈습니다. 백하나 앞으로 짧게 뒤쪽으로 길게 공이영 받아쳐 줍니다. 김해리스 뒤쪽으로 김소영 클리어 샷. 다시 한번 클리어 앞쪽으로 짧게 뒤쪽으로 길게 오래 가니까. 하이 클리어 드롭샷 뒤쪽으로 길게 스매시 뒤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대각 공격 앞쪽으로 짧게 투. 백하나의 스매싱 다시 한번 드롭샷이고요. 뒤쪽으로 김소영 때렸습니다. 자, 계속되는 랠리 김소영 스매싱. 자, 뒤쪽으로 김소영. 서버 세 개 좀 세 번 세 점을 딴 거예요, 저거. 네. 대단한 거죠. 힘을 빼는 거 보세요. 자, 이게 저거 속는 기분은 네 좋지 않습니다. 아, 우리 민턴 하리님이 연기 하시잖아요, 배우시잖아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배우시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연기 같은 것도. 페인트 동작 같은 거. 아, 저거는 아, 하고 싶은 것도 잘 안 나와요, 사실. 속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드롭샷. 자, 이번에는 김혜린 선수가 네. 속였어요, 완벽하게. 아, 서로의 패턴. 자, 이 세트는 김혜린 백하나조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점을 뺏기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자, 스코어는 1대 1. 때렸고요. 대각선으로 공이용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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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용. 아니, 계속되는 공격인데요. 자, 이렇게 김소영의 서비스 공이용 때렸습니다. 김소영 클리어샷 드롭. 이번에는 스매싱 뒤쪽으로 길게 스매싱 반대쪽 김소영 이번에는 드롭. 계속해서 뭔가 기회가 있으면 푸시를 때릴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앞쪽으로 백하나 뒤로 드롭. 김소영 드롭 클리어샷 대각선으로 반대편 헤어핀 스매시 대각선 김혜린 때렸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때립니다. 뒤쪽으로 짧게 앞쪽으로 백핸드 클리어 쪽으로 짧게 김혜린 짧게 드롭. 오! 아! 네, 세트 스코어 2대 1로 공희영 김소영 조가 김혜린 백하나 조의 승리를 거뒀습니다.